전 같이 진 사람을 만났네요. 그냥 진짜 주작이 아닌가. 무슨 생각나요? 안대생으로 하기 확실히고. 어우, 겨우 맞췄는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선혜 교수님, 아, 거장 감별사님, 정말 제가 무척 떨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소영 교수님의 거장 탐지 능력 테스트를 하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테스트에 임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게 이제 커튼이 쳐 있으면은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그렇지만 말해준 그대로를 믿고 잘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커튼 뒤에 보시면 총 6분의 연주자가 계신데요. 입시생 2명, 음대생 3명, 그리고 프로 피아니스트 1분, 이렇게 총 6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각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시고 과연 이 연주자가 음대생일지 입시생일지 아니면 프로일지 맞춰주시는 콘텐츠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친 지 30년이 넘은 프로 피아니스트 조가람입니다. 정소은 교수님께서 워낙 예리하시기 때문에 더욱이 너무 긴장이 돼서 거장 탐지기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나 또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연주자 연주해주세요. 짧게 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시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곡 선정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프로 피아니스트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음대생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의 추측으로는 이제 음대생. 바로 다음 2번 연주자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예전에 들어봤던 학생 같은데 아닌가? 그 예, 레슨을 할 게 많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입시생 같은데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여기 올지도 모르고 수많은 학생들을 보셨을 텐데 들었던 거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주작이다라는 댓글 감사하셔야 돼요.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냥 진짜 주작이 아닌가 다 여기서 저희 몇 번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되게 잘 쳤는데 그라나우스 사실 되게 졸업 연주곡으로 많이 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뭔가 잘 준비된 음대생이 아닐까.
봤을 때는 조금 프레이즈가 짧았던 것 같고 소리에 알맹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염대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참가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인 교수님 너무 익히 알고 있었죠. 일단은 또모를 통해서도 너무 거장 감별서로 알고 있었고 또 세종대학교에서 같이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오며 가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쫄보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하거나 혹시 학생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못 맞추실까 봐 되게 긴장을 했었죠. 가지고 몰고 가는 그런 힘이 되게 느껴져서 되게 분명하게 이제 프로 같다는 느낌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니까 되게 잘 쳤는데 잘 치는 부분 사이에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섞여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이 잘 흘러가다가 끊어진다든지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제 페달이 지저분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입시생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5번의 연주가 달랐던 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빈틈이 없이 그런 또 거장의 향기가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네요. 제가 혹시라도 음대생인데 입시생이라고 하고 프로인데 막 음대생이라고 했을까 봐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맞췄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연주자분들의 정체 다 맞춰주셨는데요. 혹시 프로 피아니스트 분이 누구신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 학교에서 같이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고 제가 연주하는 거 사실 못 봐가지고 이렇게 잘 치시는지 몰랐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선생 교수님, 아 거장 감별사님 정말 제가 무척 떨렸습니다. 교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곡의 선정을 살짝 바꿔봤는데 치자마자 들어봤던 분이라가지고 아 딱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 사실 저희가 거장 감별 테스트를 위해서 한 라운드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겨우 맞췄는데? 또 저희 다음 라운드는 이제 이건 너무 더 어렵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또 해? 네, 2라운드는 더 어렵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주자분들이 다시 한번 연주를 할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연주를 하게 될 텐데요. 15번의 연주를 들으시고 1번부터 15번까지 과연 누가 친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혹시 각오 한 말씀만. 너무 어려웠어요. 작곡자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제 예상으로는 6번.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3번 학생인가? 좋게 잘 친 것 같아요. 3번 학생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고 모르겠는데 이분 프로 같은데요?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그 프로 같은 철렁했죠? 올 것이 왔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봐도 연기님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깊이 있고 이래서 헷갈리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프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1번 연주자 아까 쳤을 때 잘 쳤었던 것 같거든요. 이 5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번 아니면 5번 연주자인 것 같아요.
방금 쳤던 분은 프로 연주자 우리 조감 선생님 같고 그 전에 1번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소리를 가졌는데 1번 분이 너무 잘 쳤어요. 네, 이 사람 잘 쳤지만 소리가 조금 다 건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다 6번 같지? 6번 분이 이렇게 레퍼토리가 많나요? 이분이 되게 잘 치네요. 1번 분인 것 같은데 초반에 친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좀 페이스를 찾은 것 같은데 네, 소리 밸런스도 되게 좋고 어울림도 되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그 따뜻한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네, 피아니스트 분이네요. 뭐랄까, 그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악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담고, 그리고 그거를 힘있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이 곡은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다르고, 이제, 워낙 파워풀하시니까 큰 곡을 치면 확실히 소리가 차이가 확 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자기 음악이 확실하게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력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쳐도 이제 선생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지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6번 학생 너무 대단한데요? 너무 왜 이렇게 레퍼토리가 많죠? 나이를 먹으면 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숙함들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은 6번입니다. 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다가 들리면 어떡하죠? 이분은 뭐 프로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그 솔파레시 파가 어려워요. 솔파레시 솔을 주로 치게 되거든요. 네. 네. 아무튼 프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안에 있는 카메라가 교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히려 연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춰주셔서. 솔직히 영상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PD님들이 팁이라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오로지 듣고 다 맞추는 거셔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되게 아름다우세요. 좀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쁨이 있어 보이세요. 1번 같은데 네, 음대생 이거 어려운 곡을 너무 잘 치네요. 이건 되게 어려운 곡인데 4번인가?
거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 기억을 되돌려보면 네, 일단은 5번 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학생 같아요. 연대생.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주였어요. 제가 예쁘게 치는 것보다는 막 카리스마 있게 쾅쾅 치는 걸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쳐주셔서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음대생들이랑은 다른 코스가 느껴지고요. 페이징이나 이런 소리 내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당당하고 끌고 가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흐름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조감 선생님 같네요.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냥 맞추신 정도가 아니라 그 짧게 들으시고 어떤 학생이 뭘 친 것 같고 그 근거까지 맞추셨잖아요. 그거는 저도 심사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그냥 항상 입시생들 아니면 취미생들 사이에 있다가 저도 이제 입시생들 그 사이에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따 보니까 입시생과 음대생이 넘사벽이고 음대생과 프로 피아니스트가 넘사벽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사실 교수님들 연주에 가다 보면은 이제 학업에 치중하다 보시니까 조금 준비 안 된 연주도 많이 그런데 조가람 쌤 연주는 항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학생들 레슨도 준비하시면서 자기 연주를 하신다는 자기가 가진 색깔이 정말 뚜렷하셔서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분도 프로님 같네요. 네, 저희 그럼 정답 공개할 텐데요. 네. 혹시 바꾸시고 싶으신 넘버 있으실까요? 네. 아니에요. 없습니다. 17번의 연주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틀리셨는데요. 1번 연주자는 6번이 아니라 2번 연주자고요. 네. 그리고 12번 연주자는 4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시고는 다 맞추셨습니다. 아, 네. 아하. 멋진 연주 이렇게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장 탐지 능력은 100점 만점 중에 99.9점인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도 심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부분을 듣고서 누가 누구인지 스타일까지 파악을 하는 건 정말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상 참 거장 감별사님 우리 정수영 교수님 진짜 너무 멋지시다고 생각했고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저는 어머도 많은 부분 선생님 처음 칠 때 약간 떠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무 잘 치고 너무 따뜻한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